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열한 제자는 갈릴리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새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시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어해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길 바라세요.